입수왕이 왔어요. 자, 촬영은 현재 8월 중순을 향해서 막바지 폭염이 정말 미친 듯이 내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정말 럭셔리한 차량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고고! 고고! 따라라란 딴. 자, 오늘 차량은 야, 요즘 BMW의 가장 또 인기 차량이죠. 진짜 이 5시리즈에 비할 수 없는 그런 럭셔리, 웅장함. 마치 이 롤스로이스를 연상시킨 이번에 신형 7시리즈인데 아, 이게 좀 색깔이 어묘하죠. 예, 요게 좀 옥사이드 그레이라는 요즘에 BMW에서 아주 핫한 색상입니다. 이제 X5나 5시리즈에서 브루클린 그레이가 되게 핫하다면 7시리즈에서는 특히 이 7시리즈 M팩 중에서는 옥사이드 그레이 색상이 엄청 핫합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 번호판이 얼핏 보이시고요. 여기 녹색 번호판. 자, 이 차량은 또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BMW에서 또 요즘 법인 차량에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옥사이드 그레이가 되게 좋은 게 이 M팩 같은 경우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한 이 버퍼 하단 부분이 아주 멋들어져서 이거를 또 투톤 랩핑을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과거에는 이 7시리즈 이 디젤이 옵션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 보시면 예, 자동문 옵션도 일단 들어가죠. 실내를 보시면 와인 색깔의 시트인 이 아마론의 시트고요. 그래서 옥사이드 그레이의 아마론의 시트다. 여기 보시면 또 도어 트림 쪽도 예, 요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 자, M 버전의 스티어링이 그리고 실내 이렇게 인테리어를 볼 수 있는데 확실히 7시리즈가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실내가 아주 고급스러워지고 뭔가 미래적으로 바뀌었죠. 자, 뒷좌석 자동문 옵션 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게 7시리즈 막 옵션 빠지고 할 때는 막 자동문도 빠지고 이랬는데 자, 디젤의 특징이 뭐냐? 일단 여기 보면은 원래 7시리즈 뒤에는 31.3인치의 큰 모니터가 있었는데 이제 없죠. 모니터가 디젤은 없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스카이 라운지가 아니다. 근데 뒷좌석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이 7시리즈 디젤을 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다? 아무래도 이제 운전 위주, 예. 쇼퍼 드리블이 아니라 오너 드리블인 분들, 그리고 뒷좌석에 뭐 아이들이나 굳이 태우실 필요가 없는 분들,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 왜냐? 디젤이 뭡니까? 연비가 아주 좋잖아요. 이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연비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다. 고속도로에나 도로에서 뒤에다 딱 보면 이 7시리즈는 7시리즈의 존재감이 딱 나오고 확실히 범퍼 하단 이런 부도 M팩이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멋진 것 같아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MW에서 현재 할인이 연말이나 이런 연초에 비해서 상당히 좀 줄어든 부분 사실입니다. 왜냐? 아무래도 이제 벤츠를 제끼고 이제 판매량 1위로 들어서면서 할인 조건을 굳이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7월, 8월, 예, 이제 9월에도 아마 그렇게 큰 할인을 많이 해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 7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우대를 많이 해줍니다. 예, 법인은 추가 할인도 있고 거기에 구매 이력이 있다. 재구매 할인도 많아서 진짜 7시리즈 740D 같은 경우는 법인 할인, 재구매 이런 거 다 때려 박으면 무려 2천만 원 중반대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2천 중반 이걸 1억 2천대로 구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이 법인 같은 차량은 이 법인 리스 이 정도는 다 줘야죠. 예, 그래서 법인 리스 또는 예, 장기 렌트 저 리스왕 김진행이 책임지겠습니다.